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의 큰 거 옵니다. 지금 업데이트 티저 영상으로 보이는 하이퍼 차지 뭐 영상이 떴는데 일단 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댓글에 수상할 정도로 게임을 잘 만드는 애니메이션 회사래.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영상 마지막쯤에 하이퍼 차지라는 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업데이트의 주요 컨텐츠가 아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브롤토크 날짜는 9월 2일이라고 이렇게 떴는데 보통 브롤스타즈가 이렇게 큰 티저 영상을 올린 적이 별로 몇 번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번 업데이트는 좀 힘을 줬다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자, 요 하이퍼 차지가 본격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좀 영상 같이 보시면은 일단 초반부에는 불이 뭔가에 크게 맞고 쓰러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100% 셜리 궁 맞은 것 같긴 한데 쓰러져 있는 불이 클로즈업 되면서 뭐 열심히 혼자 훈련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샌드백 오지게 치고 있는데 저거 엘프리모 거래요. 그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불의 모습 나오고 있고 달리기 훈련까지 하고 있는 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업데이트 메인 주인공은 불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 있는 불의 총까지, 이후 장면에서는 크로우를 머리에 얹어놓고 열심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불인데 제가 보기엔 비비가 지금 훈련 감독인 것 같거든요. 매우 건방진 자세로 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진짜 지금 개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비비가 머리통에다가 막 뭘 자꾸 던져대거든요? 아니 이거 비비 인성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자, 아무튼 불이 뛰면서 뭔가를 계속 맞더니 막 보라색으로 뭐 코끼리 내뱉고 번개가 막 튀더니 영상이 또 쉘리로 넘어가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 불이 맞으면서 특수공격을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불이 막 앞으로 뛰어가는 게 약간 유사 궁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 뭘 계속 맞으니까 보라색 게이지가 채워지면서 하이퍼 차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대충 업데이트 내용을 예상해보자면 뭔가 궁극기를 쓰는 도중에 계속 맞으면 뭔가 게이지가 채워지고 하이퍼 차지라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큰 티저 영상을 올릴 정도면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기보다는 가젯이나 뭐 기어 나왔을 때처럼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진짜 뭔가 제대로 된 거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롤스타즈 만렙이 파워레벨 11인데 뭐 예를 들어 만렙 확장까지 되면서 파워레벨 12에 하이퍼 차지 능력을 얻는다거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여기 기어 우측에 하이퍼 차지가 또 새로 생기겠네요. 다음 장면 보시면 쉘리가 보라색 탄환을 자기 총에 넣었더니 막 보랏빛 전기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번엔 콜리트가 보라색 총알 몇 개를 딱 총에 집어 넣었더니 약간 각성하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세져 보이는 것 같죠? 이후엔 또 벨이 왼쪽에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망치를 막 두드리는 새로운 인물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번 신규 브룰러가 왠지 망치 들고 나타나지 않을까. 망치 내려찍히는 애가 지금 리코로 추측이 되는데 아까 불, 쉘리, 콜트에 이어서 리코까지 뭐 하이퍼 차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가젯이나 신화기어 처음 나왔을 때도 모든 브룰러에게 그 능력이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일부씩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왠지 브룰러가 지금 70개나 되니까 하이퍼 차지 능력을 전부 다 만들진 못했을 것 같고 티저 영상에서 보이는 불, 쉘리, 콜트, 리코 이 정도 브롤러가
아마 하이퍼차지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요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리코도 망치 몇 번 두드려 봤더니 하이퍼차지 멘트 나오면서 갑자기 막 보라색 눈으로 바뀌고 보랏빛으로 막 빛나는데, 뭔가 드링크 먹은 느낌도 나는 것 같으면서도 브롤러들이 뭔가 보랏빛 띄면서 더욱더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신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브롤스타즈가 뿌린 업데이트 티저 영상으로 업데이트 내용 떡밥 같은 거를 좀 분석해봤는데, 와, 이번에 좀 갓 패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컨텐츠가 조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런 하이퍼 차지 같은 게 아주 꿀잼 컨텐츠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브롤 토크나 업데이트 미리 보기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홀리 채널에서 정확한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홀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업데이트 티저 영상에서 나왔던 브롤러들 중에 오랜만에 한정판 스킨인 리코셰 스킨 장착하고 플레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우당탕 진흙탕맵에서 리코가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브롤러거든요. 또 이번에 버프된 그 통통탄 발사의 가제까지 활용을 하면은 폭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템 일단 녹았고, 잠깐 일단 리코 좀 녹여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아, 까비. 일단 이거 제가 먹고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 저 뭐야 저 페니 바로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지, 리코 은근히 셉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에드거 약간 몸빵 세워서 들어간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드거 살짝 몸빵 시키면서. 자, 천천히. 오, 깜짝이야. 오, 뭐 있다. 오, 깜짝이야. 오, 에드거 들어가봐. 자, 에드거 들어가봐. 자, 통통다 발사기 가전 한번 써주고요. 에드거, 저 보 잡고. 그렇지, 보 잡고. 그렇지. 에드거 전진. 아, 깜짝이야. 오, 잠깐, 통통탄 발사기 확실히 아프긴 아프다. 아, 이것도. 여기 위에 있잖아. 그렇지, 마무리해주고요. 오케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와이드 잡힐 뻔. 오, 들어가서 괜찮아? 오케이, 잠깐, 이제 굶기. 바로 녹여주고, 그렇지. 뭐 먹어주고. 야, 나머지 한 명 어디 갔지? 우와, 깜짝이야. 우와, 잠깐만. 우와, 깜짝이야. 우와, 굶기. 우와, 잠깐만. 자, 브롤볼도 한번 달려볼까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또 뒤쪽에 골대 앞쪽에 벽이 많이 있어서 저쪽까지만 라인 잘 올리면은 굉장히 리코로 재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모티스 돌 때가 아니라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자, 이걸 통통도 한번 써주고.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두 명 커트. 그렇지. 자, 그럼 바로 벽까지 튕기면서. 궁 썼는데 우리 팀 커버가 없네. 자, 일단 서지 궁 못 채우고 있고요. 자, 우리 모티스 어디까지 들어갔지? 자,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이러면은 자, 이거 바로 굵게. 잠깐만, 까비. 오케이, 나이스 팽. 오케이. 요 정도는 해줘야지. 들어갔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다 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 이 정도는. 그만 돌면 안 될까? 모티스 돌다가 지금 끌려갔잖아. 잠깐만, 큰일 났네. 뒤쪽을 잡았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일단 통통탄 가제, 통통탄 가제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걷었다.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모티스 저기 가서 같이 게임하면 안 될까? 잠깐, 그만 돌고. 모티스 그만 돌아. 타르쿵 있다. 이거 돌다가 저거 궁 맞는다고.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궁 걷어내는 걸로 되냐, 이게? 잠깐만, 일단 궁 걷어내주고요. 들어오면은 바로 가지 써주고. 오케이, 나이스, 통통탄. 와, 이거 세긴 세다. 확실히 녹여버렸고. 오, 좋아. 타라까지. 그렇지! 요런 느낌. 그렇지, 타라. 오케이, 이거, 바로 궁 써주고. 지금 타라까지 잡냐? 오케이, 타라 잡았고. 잠깐, 이거. 그렇지. 오, 팽 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까비.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자, 이거 들어갈 수 있냐, 모티스? 못 들어가겠죠? 이러면 궁 써주고. 그렇지,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여기가 딱 좋아. 이게 여기가 리코 완전 명당이라서 재미 많이 볼 수 있고요. 까비.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잖아. 왼쪽에. 저걸 못 들어가네. 까비. 자, 얘네 오르면 바로 궁까지 먹여주고. 자, 바로 가드까지 넣어주고요. 가드까지 넣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통통탄. 오케이. 깔끔하게 수비해주면서 가볍게 1대0으로 승리.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티저 영상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홀리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장 빨리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홀바.